여러분께서도 자주 이용하시는 TV 홈쇼핑, 국내에 도입된 지 올해로 벌써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사와 납품업체 간의 해묵은 갑을 관계는 아직도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홈쇼핑 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홈쇼핑 방송사의 갑질, 특정 방송사의 퇴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위험수위를 넘은 TV 홈쇼핑 방송사의 갑질 실태, 과연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홈쇼핑 방송사의 상품을 납품했던 중소기업 관계자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에 앞서서 인터뷰 대상 보호를 위해 익명과 음성 변조를 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표님을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실례지만 사장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상품을 제작, 판매하셨습니까? 네, 생활용품하고 임의용 상품이라고 해서 뭐 화장품 이런 제품들을 제작해서 제조해서 판매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도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납품해서 판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왜 그만두셨나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 홈쇼핑의 구조상, 운영 구조상 앞으로 남고 뒤로 까인다는 표현을 저희가 뭐 속칭 쓰거든요. 뭐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홈쇼핑에서는 뭐 물류를 입고를 한다든지 또 반품 택배비, 회수 택배비 이런 걸 모든 걸 홈쇼핑에서 관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지게 돼서 더 이상 홈쇼핑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손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납품을 그만뒀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나 실제로 TV 홈쇼핑에 이 판매를 할 경우에 말이죠. 소위 대박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 마진을 유지를 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은품이나 고객들한테 주는 혜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상품만 가지고 고객들에게 소구를 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고객들에게 드리는 덤 혜택 부분이 다양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조사가 아무래도 많은 수혈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일단 그러면 아까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TV 홈쇼핑 방송사와의 계약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어떤 네. 식으로 계약이 합니까? 정액방송이라고 해서 1시간 방송이라고 하면 1시간에 가져가야 할 홈쇼핑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일부 입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수수료로 포함해서 또 한 번 더 제공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방송사는 뭐 시간만 빌려주고 그 외에 뭐 부대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납품업체에서 제공했던 냈던 방송 제작비용은 어떤 비용인가요? 어디에 쓰이나요? 그 돈은? 방송 제작비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직원들도 많이 있고 PD도 있고 쇼호스트도 있고 이런 분들을 빌려주는 대가라고 보면 편할 겁니다. 많이 팔린다고 또 많이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게 그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감당이 가능해야 되고요. 이런 포장하는 박스, 테이프 하나까지 다 홈쇼핑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예. 홈쇼핑에서 제공하는 걸 저희가 구매해서 홈쇼핑 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 홈쇼핑 거를 업체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다 네. 이제 배송을 하게 된다. 그 기준에 의한 거를 뭐 제공을 하죠. 이런 데서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이 그 홈쇼핑 마크가 적혀 있는 테이프를 쓰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제공하는 이 홈쇼핑이다 그러면 이 홈쇼핑에 그 테이프를 쓰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부자재를 구입을 많이 해야 되죠. 예예. 예.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면요. 만약에 100원을 파시면 이제 네. 홈쇼핑 방송사에는 얼마를 지불하시는 겁니까? 적게는 뭐 225원. 그러니까 100원이라고 했을 때 25원에 30원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거의 뭐 부대비용까지 다 합하면 45원, 50원 제공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럼 100원 팔면 50원 정도 제공하고 나면 50원 남는데 그 50원은 네. 또 원가라든지 자재 구입이라든지 뭐 어떤 부대비용으로 예, 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그렇게 모든 비용을 들이고 대량 생산을 해서 홈쇼핑에다가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 수량이 1억 원인데 1억 원을 다 팔아주지 않고 5천만 원만 팔렸다. 그럼 5천만 원어치는 다시 업체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요? 굉장히 불합리한데요? 그 홈쇼핑에서는 그 판매에 대해서 위탁 대행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서 물건의 구매를 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 결제나 이런 부분에서 대행만 한다고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건 대금도 팔린 후에 결제를 한 달 후나 뭐 이렇게 늦게는 두 달까지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다 안 팔렸을 경우에는 그 남은 물건도 다 가져가라고 하고 이제 방송을 중단해버리면 그 남은 재고들 중소기업들은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리해서 잘못 납품했다가 대량으로 예. 납품했다가 안 팔려가지고 망하는 업체도 있었습니까?
뭐 실제로 한참 보이던 회사들도 잘 나가는 회사들도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도 꽤 있죠. 아하. 자, 그리고 이제 홈쇼핑 방송사와 계약을 하시면서 뭐 황당한 요구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처음에 했을 때는 아,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의 것들이 있었지만 이미 뭐 만연한 거라서 제품의 가격이 일단은 그냥 말 한마디로 낮아지는 거고요. 말 한마디로 가격이 낮아진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잘 팔렸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더 고객들이 많이 보고 판매율이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더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 10% 할인을 하자고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상품을 더 넣자고 한다든지 그런 제안을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업체가 제안해가지고 그렇게 더 팔기 위해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냥 팔아도 잘 팔릴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는 편성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면 협력사에서는 그 사정을 알고 더 내놓게 되는 거죠. 마진을 포기하고 내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비용들이 결국에는 협력사들이 더 마진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동원을 해서 협력사가 부담을 갖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네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예. 자, 만약에 대표님 주변에 이제 홈쇼핑 방송사에 납품을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 큰맘 먹고 해야 됩니다. 한 개 상품이라고 해서 한 개 제조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상품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상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고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홈쇼핑은 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홈쇼핑 업체 또 내막을 아는 분들은 이 홈쇼핑 상품을 사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한다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제품을 고객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혜택에 있어서 홈쇼핑 회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이거는 누구를 위한 방송도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누가 이익을 보는 건지도 모르고 결국 전부 다 마이너스, 이자 이런 손실만 있게 되는 방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또 협력사의 대우를 받고 또 홈쇼핑 네. 방송도 살고 중소업체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실제로 홈쇼핑 방송사에 상품 판매를 했던 중소기업 납품업체 대표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